안녕하세요. 시네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70년 된 영구 스펙트로라는 영사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영사기는 1950년대 제조사 스펙트로라는 회사에서 스펙트로 500이라는 제품명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영국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영사기인데 제가 몇년 전에 이거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필름을 감는 그 태엽 같은 것이 하나가 없는데, 물론 지금 저 위에 있는 것도 제 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거를 지금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70년 전에 영국의 귀족들이 소장해서 집에서 영화를 보던 영사기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8mm 영사기로 영사기 본체 중앙의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는 박스가 램프 하우스이고요. 1950년대 중반까지 커다란 백열등 전구가 영사기 램프로 사용되는데, 이 영사기 램프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열을 밖으로 방출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램프의 안정성을 고려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골동품을 좋아해서 소장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사용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래도 영국 박물관에 보관할 정도의 소장 가치가 있는 영사기로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영사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예,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다음번에는 그 카메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특이한 영사기나 특이한 카메라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70년대, 저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영사기입니다. 70년 전에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아주 정밀하고요. 아주 또 뭐라 이렇게 안정성이 있어요. 이 무게도 상당합니다. 아주 이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거의 뭐 수백 년이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어떤 처리를 해서 그런지 녹이 잘안 슬더라고요. 모든 이 제품의 곡선이 저는 좀 이런 마무리 곡선이 왠지 좀 개인적으로 취향이 이렇게 좀 날카로운 것보다는 이 두리뭉실하게 처리하는 이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장치의 간단하면서도 품이 있는 이런 마감 처리가 굉장히 저의 시선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렌즈, 이게 이제 앞에 스크린에 비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물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요청하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웹 시리즈 또는 단편 영화 등에 관심 있는 스태프나 배우,
관계자분들하고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상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